여기 알았지? 네. 자네도 자네 얼굴 봐야 여기서 속만 뒤집어질 거고 나도 마찬가지니까 그만 나가봐. 미안해, 처제. 미안한 걸 아시면요. 최소한 언니가 밥을 먹는지 굶는지 정도는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언니가 며칠째 이러고 있었는지 알긴 하세요? 새벽엔 또 어딜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언니 속이고 상처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차혜란한테 가버리세요. 그게 언니를 백배, 천배 위하는 길이니까. 이미 결론이 난 얘긴데 이제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한 작가가 당하는 고통만 더 커질 뿐이에요. 한 작가 저대로 놔뒀다간 죽을지도 몰라요. 야 임마, 지금 우리가 더운 밥 찬 밥 가리게 생겼냐? 대본만 좋으면 됐지 작가가 누가 됐건 무슨 상관이야. 좋아요. 상관 안 할 테니까 작가가 누군지 그것만 알려줘요. 상관 안 하려면 됐지. 뭐 때문에 알려고 들어? 빨리 나가서 촬영이나 시작해. 이러다가 해 떨어지겠다. 형, 나 못 믿어요? 차혜란이 밀어넣었건 어쨌건 이 대본으로 촬영 나간다니까요. 몰라. 네? 작가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누군지도 모르는 작가 대본 가지고 촬영을 나가란 말이에요? 13, 14일 대본 보고 오케이 하면은 그때 가르쳐준대더라. 형, 암만 차혜란이 대단해도 그건 아니죠. 형이나 나나 우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야, 나라고 뭐 좋아서 해 그랬겠냐. 차혜란 하는 짓이 괘씸은 해도 그래도 대안이었는데 어떡할 거야. 어? 일단 기다려봐야지. 할 수 없죠 뭐. 칼자루는 차혜란이 쥐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빠지게 형이 독촉 좀 해봐요. 차혜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거야 당연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신경 끊어. 근데 일본 투자자들은 아직도 죽어도 차혜란이래요? 한류 배우가 좋긴 좋네요. 그러게. 너도 그 얼굴로 배우나 하지 그랬냐? 배우는 뭐 아무나 하나요. 배우들 대본은 다 가져간 거야? 아니, 그랬을 건데 말입니다. 그랬을 건데 말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 거야? 똑바로 확인 안 해? 아, 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혜랑 씨랑 진진주 씨가 안 가져갔는데요. 그래요? 야, 너 그쪽에 연락 안 했어? 아니, 분명 제일 먼저 했는데 말입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아니, 대본도 안 보고 촬영하겠다는 거야, 뭐야? 빨랑 와서 대본 가져가라고 문자 보내. 네. 아씨, 또 왕창 깨지게 생겼네. 넌 전화만 하면 끝나냐? 끝나? 아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차혜란 씨는 그렇다 쳐도 진진주는 아직 신인이라고요. 대본 분석도 안 하고 다짜고짜 외운다고 그게 감독님한테 통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빨랑 안 보내고. 아, 네. 정말 미치겠네. 레인저 씨? 왜요? 차혜란 씨는 이미 대본 가지고 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박 감독님. 아,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거 정말 비밀인데 이거. 어차피 털어놓으실 거 그냥 말씀하시지 말입니다.
나 말 안 해.